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일상, 저희 자동차 유튜버의 일상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후반부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디젤 차량에 대한 간단한 리뷰 영상도 있으니까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디젤 차량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혹시 예약하셨나요? 네네. 네. 오후 2시 예약하고. 네. 저희 병원 네. 처음 오셔서 여기 작성해 주시면 네. 되세요. 네. 혹시 어떤 진료 보러 오셨어요? 아, 오늘 미백 치료, 치아 미백 치료 네. 하려고 왔거든요. 치아 미백 치료 원하시고요. 네. 치료 전 대기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았는데요. 이런 소소한 여유조차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번에 치아 미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음료 같은 것도 안 드셔주시는 게 좋으시고 네. 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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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f***ed off at these f***ing clowns who were all taught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오늘 리뷰할 차량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디젤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리뷰는 워낙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디젤 차량에 대한 리뷰가 없어 저는 카니발 디젤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인 모닝을 시작으로 중형 SUV 1인자 소렌토에서 이어지는 신차에서 이미 보여준 기아의 최신 패밀리룩이 적용된 실차를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완성도 높은 디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특히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카니발 최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지금 계약해도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죠. 하이브리드 시승 리뷰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직전 모델까지만 해도 카니발의 주류는 디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디젤 모델을 선택하려 했던 분들에게는 디젤에 대한 리뷰 영상이 많이 없어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음 디젤 차량을 보자마자 궁금했던 것은 소음 부분이었는데요. 외부에서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보다는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오면 그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흡차함재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숙성을 보다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의 디젤 특유의 진동소음이 존재했지만 실내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승을 하면서 큰 덩치의 움직임은 민첩했으나 스티어링 휠 복원력이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디젤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요소는 연비에 따른 차량 유지비 절감이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런 연비의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되다 보니 디젤 모델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종의 가격부터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 차량 대비 455만 원 높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디젤 차량 대비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260만 원 정도 비싸게 시작을 하죠. 가솔린은 워낙 연비가 안 좋다 보니 제외하고 디젤 모델을 비교해 보면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단순 차량 가격 차이만 놓고 보면 260만 원이 낮죠. 과연 하이브리드 차량은 얼마나 운영을 해야 디젤보다 260만 원 비싸게 구매한 게 동일해질까요? 1년에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연간 세금은 약 29만 원 정도이죠. 공인연비 기준 1년에 2만 킬로미터 주행 시 유류비는 약 22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디젤의 연간 세금은 약 56만 원 정도인데요. 공인연비 기준 1년에 2만 킬로미터 주행 시 유류비는 약 2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럼 연간의 각각 세금 플러스 유류비를 계산해보면 하이브리드는 약 249만 원, 디젤은 약 286만 원이 됩니다. 하이브리드가 연간 약 37만 원 정도 절약하는 셈인데요. 초반 지출 260만 원을 상기하려면 약 7년여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면 디젤을 선택해야 할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질 것 같네요. 나는 카니발을 짧게 탈 생각은 없고 적어도 7년 정도는 탈 예정이다 라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정숙성과 함께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듯합니다. 거기다 장거리 주행보다는 시내 주행이 주다라면 더욱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야 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는 분들은 첫째, 시내 주행이 많고 둘째, 정숙성과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셋째, 공용 주차장 이용이 잦은 분 넷째, 얼리 어답터로 새로운 신기술 경험을 우선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디젤을 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째, 시내 주행보다는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 둘째, 소음 진동에 크게 개의치 않고 둔감한 분. 셋째, 빠른 출고를 원하는 분. 넷째, 초기 차량 구매 비용이 저렴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확실한 건 이젠 디젤 차량이라고 해서
경운기 소리가 난다거나 진동이나 시트, 스티어링 휠을 타고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젤 차량은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가 진짜라고 하기에 그 이후에도 난 진동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라는 분들에게는 초기 비용이 덜 들어가고 빠르게 출고되기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디젤 시승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